시초가의 이 종목 오르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목표가 달성한 종목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1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S윈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1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9월 7일에 진입을 했던 세경 하이테크 살펴보시죠. 32,7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3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세경 하이테크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 사실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좀 좋지가 못했어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해야 됩니까, 이제? 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폴더블 폰을 좀 바라볼 때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갤럭시 Z 폴드 쪽이 워낙 좀 잘 나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단기간에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됐었고요. 지금 살짝 눌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삼성 쪽에서 폴더블 폰을 대중화를 선언을 한 상황이고 또 이에 따른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리고 있고 또 연휴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금일장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선을 일단 좀 지켜주시는 거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바로 여기서 지지 나온다고 바로 추가 매수 하시지는 마시고 여기서 일단 지지가 나오는지 보시고 다시 좀 이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아이폰 13에 대한 또 이런 기대감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휴대폰에 따른 또 지각 변동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고 비중 확대를 좀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휴 일단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량 확대는 조금은 신중하게 해보실 필요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성장성이나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환주기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운용기간 자체가 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이 판매량 숫자를 한번 믿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신중하게 오늘의 시초가까지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진입을 할 이제 섹터 공개를 해주시죠. 네, 태양광 섹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뭐 지금 2차 전지나 수소 쪽에 워낙 시장에서 대장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움직임들이 이제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쪽으로도 좀 일단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친환경 테마에 따른 순환매 기대감이 일단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미국 쪽에서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이런 태양광에 대한 이런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40% 정도까지 늘린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가 5%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태양광이나 이제 해상풍력 쪽이 결국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대장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업황도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상당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태양광 설치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는데 뭐 태양광도 이제 해상풍력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하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탄소 중립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지금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 먼저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뭐 LPG나 LNG 바다 쪽에서는 이제 배 쪽으로 좀 연관이 될 것이고 또 지상에서는 이런 뭐 친환경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때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태양광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중국과의 이런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섹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할 섹터는 태양광 쪽이었습니다. 지난 풍력 이제 들고 오셨을 때 이제 고민을 했던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들고 오셨네요. 자, 오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네, 하나솔루션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자리가 그래도 좀 낮은 종목을 좀 들고 왔고요. 물론
지금 이제 이 그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지만 해당 가격대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또 횡보를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과 호주와의 이런 무역 경쟁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을 수입을 해서 이제 PVC라는 거를 좀 생산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40% 정도의 이런 생산량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약 70% 정도가 건설업에 활용이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가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건설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업황 내에서 이렇게 PVC 쪽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석유화학 쪽에 대한 견조한 수익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내에서 이런 태양광에 대한 정책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하나큐셀 쪽으로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급등이 되고 있고 이제 공급에 대한 이런 타이트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이퍼에 대한 이런 증설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분이 이뤄졌는데 아무래도 공급량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은 좀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동률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장 가동률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원가 절감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태양광 쪽에 대한 이제 적자 폭이 축소가 되고 이제 실적적으로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상당히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49,000원으로 좀 설정하겠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뭐 54,000원부터 58,000원까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해당 라인이 좀 도달이 됐을 때 이 박스권 상단이다 보니까 한번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0,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하단 라인인데 이 부분도 이탈하게 됐을 땐 단기적으로 또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40,000원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한화솔루션입니다. 목표가 4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